하실 것 같아서 이런 거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 씨, 결혼해도 당연히 일하죠. 왜 그런 여성 비하적인... 한정우 씨, 결혼 계획은? 결혼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귀사의 전력 사업인 고분자산... 침례 상관이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개인적인 집안일을 부탁했다며? 가령 시장복이, 애복이 같은 거. 저는 그것 또한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상관의 개인일을 도우며 시간이 날 때 업무에 관한 수칙과 노하우로 지방되지만 학점은 상위권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인턴이라도 귀사에서 실습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서는 인턴제가 없는데. 서울 가현대 나왔네? 네, 가현대. 영화기업은 회사 사이트에 무스펙 지원서를 받는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 면접관님은 취업 대상자 모두에게 구두로 스펙을 묻는 거. 네, 다녀왔어요? 아, 예. 몇 살? 군 가산점은 현재 위험 판정. 그냥 묻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청룡부대 11사단 나왔습니다. 면접관님은 지금 개인적 신분이 아닌 기업의 대표자 성격을 띠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만약 이 자리가 면접관님의 개인적 질문을 받는 자리라면 구직자인 제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죄송합니다, 군대 새끼. 뭐야? 그쪽은 눈 없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내가 오늘 면접에서 당한 거 시골고 다 쓸 거다, 진놈들. 네?